동굴. 나 없어. 안녕하세요. 우린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없네요. 가야지. 당신은 동굴에서 살아요? 저 도우지 몰라요? 아, 그쵸. 여 북극인데. 북구의 동굴? 아, 얼음 일단 동굴 맞죠? 얼음 동굴. 아우 추워. 근데 문제가. 아. 일단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 먼저 읽을래요? 저 먼저 할게요. 네. 읽으세요. David defeated the 이거 뭐지? 동굴이 커졌어요. 와, 잠깐만. 오, 이제 좀 좋네요. 이쪽 북극 같지가 않나요? 아, 북극이기야는. 아, 북극이야, 진짜. 진짜로 신나시나? 밖으로 보면 진짜 북극이에요. 근데 북극에서 집이 있나? 뭐, 북극집 만들어서 하면 되죠. 뭐, 이걸로? 일단, The King saw David응? defeated <다시 들어가세요. the Bastion armor. King Saul knew David loved God. King Saul 동굴이 작아지고 있어요. knew David was a brave. 동굴이 작아졌다. Jordan was king. Saul's son, Jonathan, loved God too. 내가 어떤 이야기면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건 당신하고 하고 있는 차이니까 뜻을 알려주세요. 한국어로. 저도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저 아는데. King 왕. 아, 아, 저 몰라. 알아요. 왕은 사람. 사울 왕이, 네? 다윗이 이 정멋있는 골리앗이랑 이 거인 골리앗이랑 싸우는 걸 봐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얼마큼나 용감인지도 알고, 그다음에 다윗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조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예요. 네. 이거 여기 그냥 이 멋진 옷 입고 있는 얘가 조나단이에요. 이 조나단도 하느님을 사랑했어요. 네, 하세요. 읽으세요. 네, 체리지. Prince Jonathan liked David with all his heart. Jonathan loved David as he loved himself. Jonathan promised David that he be his best friend. 안 보여, 잘. 아이고, 네. 조금 크게. 크게 해줄게요. 동굴? 스톱. 뜨뜨뜨뜨. 뭐, 이렇게. 네, 한국어로 이제 설명해 줄게요. 원래부터 이런 색깔이었어요. 오케이, 여기도. 여기도. 네, 한국어 알려줄게요. 왕자 조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얘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진짜로 좋아했어요. 다윗은 하느님도 좋아했어요. 하느님이 더 사랑했죠. 조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좋아했어요. 자기보다. 조나단은 다윗이랑 약속을 했어요. 나랑 꼭 최고의 친구가 되자고. Best friend. 당신 잘해요. Jonathan has many nice 조나단. things. Jonathan has many Nice, nice. nice things. Jonathan gave David his best sword. 이제 제가 알려줄게요. 조나단은 정말 좋은 물건들이 Nice. 많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 Jonathan한테 그 데이빗한테 이거 걔 좋아하는 칼을 줬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 조나단은 다윗한테
정말 제일 센 칼이 주세요. Best sword. 얼마큼나 세냐면 저거 알려줄게요. 먼저 이건 저거 색칠할 거예요. 얼마큼나 세냐면 기다려봐요. 얼마큼나 세냐면 이만큼나 쎘어요. 이쪽 엄청나게 부족해요. 부족한 거라고 지워야 돼요. 지울 수 있어요. 이쪽 송자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거 진짜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잠깐만 이거를 이제 지우기. 아이 기다봐요. 크리스마스 트리니까. 조나단 also gave David his bow and arrows. 조나단은 다윗한테 화살이랑 이거 화살이랑 활을 주었어요. 얼마큼나 쎘냐면 아예 그만 좀 해. 아니에요, 전 이게 좋아요. 얼마큼나 쎘냐면 먼저 활부터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슈퍼로 나가게 하는 것. 여기는 칼이 있고.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근데 저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아 저기요. 기다려보세요. 이 산타 얼마큼나 쎘냐면 산타 동네 아니요 산타 동네 보스 사람님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아 저 그만 좀 그려요. 옆으로 보세요. 투구예요. 옆으로 보면 투구가 돼요. 투구가 돼요. 그럼 뭐 우리가 아 뭐 됐고 네 이게 화살을 활이 보여줄게요. 활 저는 못 살겠습니다. 이쪽에 독이 묻혀 있고 정말 부숙부숙해요. 근데 여기에는 더 빨리 나가게 이런 게 있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알겠죠? 오케이. 네. 당신 읽으세요. 조나단 gave David his nice jacket. This will let people know that you are my friend, said Jonathan. 조나단. 잘 몰라요. 잘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요나단은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좋은 엄청 약한 무기가 있었어요. 약한 옷이랑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아니, 정말 센, 정말 튼튼하고 정말 좋은 약한 정말 좋은 너무 약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옷은 and 옷은 약했어요. 옷은 늙은 옷이었어요. 늙어도 끄떡 없는 늙어도 끄떡 있는 옷이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말하세요. 이 옷을 다윗한테 줬어요. 엄청 싸구려온. 싸구려온. 네. 그 다음에 조나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 내가 줬던 이 칼이랑 이 화살이랑 화이랑 이 옷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라는 걸 알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나 사실 뻥이었다. 내 차례는 정말 기대돼. 아싸 아싸. Thank you for giving me your precious things. Thank you for being my best friend. 필요 없다. Said David. David became an honorable general of Israel. He won many battles. The Israel song for David. King Saul killed thousands, but David killed tens of thousands. This made it King Saul mad and mad. Do you know? King Saul. No, made kings mad. Made it King Saul mad. See, also mad. Mad. King Saul tried to harm David. Jonathan helped David run away from King Saul. 잠깐만요. 이거 네. 왠지 무슨 친 것 같은데. Mad. Mad.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Mad. 당시 고맙다고 했어요. 이거 이 좋은 걸 주서 미쳤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안 됐어.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쭉! 쭈뼛! 쭈뼛! 디게. 가세요. 조용히 하고 가세요. 싫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돼지 먹고 살찌라고 뱉어줘서 죽으라고. 어쩌고 저쩌고 돼지 먹고 살찌라고 똥싸러 우유. 싸. 돼지 먹고 살. 아 이거 했다! 이걸 하세요. 이거 네? 이걸 하세요. 이거 그래서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비행기 타세요. 네. 비행기 타서 한국으로 다시 가세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자이거 나도 다시 가야지. 네,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됐어요. 다윈은 정말 많은 전쟁에서 이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울은 1,000명이나 죽였고 다윈은 10,000명이나 죽었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몇 명이나 죽었어? 만 명이나 죽였다. 근데 응했어. 응? 여기 있네. 순돌이다. 없어. 진짜. 어디 갔지? 뿅. 아. 재미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조나단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그래, 왜 안 꺼지지?